재직 훈련 때 한 사람이라도 틀리면 밥을 늦게 먹고 방망이로 맞곤 했는데 맞다가 죽는 사람도 직접 목격했다. 어떤 아저씨들은 맞아서 머리에 피가 흐르는 채로 밥을 먹기도 했다. 도망치던 원생이 붙잡혀오자 원장이 두들겨 팼다. 고문에 살이 터지면 소금을 뿌려 발로 밟았다. 허벅지가 터지도록 매맞고 정신병동에서 몇 개월 일하게 됐는데 거기서 강간당하는 사람들과 낙태수술을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같은 소대 안에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오줌을 쌌다고 한겨울에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타일 바닥에 눕힌 채 마포 걸레로 몸을 마구 닦는 것을 보고 눈물나게 가슴 아팠다. 신체 장애자 구걸 행각이 늘어나고 있는 바 실태 파악을 하여 관계부처 협조하에 일절 단속 보호 조치하고 원사폭행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안 들린다. 그럼 이제 와가지고 머리를 이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말 안 듣는 애들한테 CPG를 먹여요. 이 약을 먹으면은 침을 흘리고 멍해지고 사람이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냥 힘 쭉 빠진 채로 그냥 앉아만 있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고문 그리고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계속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CPJ 같은 걸 계속 먹였었고 부산 형제복지원생 36명이 어젯밤 원생 한 명이 숨진 데 항의해서 달아났습니다. 세상에 밝혀서 우리도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 우리가 당한 거 우리 손에서 끝내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